다음 자 마태복음 5장 참 중요한 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5장 17절하고 18절 이 두 말씀이 결정적으로 저를 안식일 교회로 들어가게 만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두 말씀 때문에 결정적으로 제가 안식일 교회를 나오게 된 말씀이고 그래요. 한 말씀 때문에 그런 결정이 정반대로 탁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안식일 교회를 들어가기로 결심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려도 아니야.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안식일 교회로 들어간다. 하고 들어간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케 하려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못 봤어. 뭐를 못 봤어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 이루리라는 말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이란 건 폐하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 즉 이 17절하고 18절의 두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 됐어. 아시겠죠? 그 다 이루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으니까 안식일 교인이 돼야 됩니다. 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점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율법 다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가 정직한 교회다.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래서 안식일을 토요일로 어떻게 지켜야만 된다. 맞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는 맞는 말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안식일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쭉 나중에 하면서 이 같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5장에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 그 당시 서기관 그러면 그 당시엔 성경책을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필사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내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맨날 성경을, 그 성경 박사들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그 이제 이걸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이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잘 지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 깨름치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옛사람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은 누굴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심판은 어떻게 했어요? 살인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개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야, 이거 참 어렵구나. 그렇죠. 저 바보 같은 놈 그래도 어떻게 가망 없다는 얘기야. 저런 자식이라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그 순간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이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 예배 보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지. 너 형제를 미워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와서 탁 예물을 드려. 그건 말이 안 돼. 이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 갑자기, 네가 미워하는 형제 생각이 나거든. 이 말. 왜 날까요? 예배를 보는 도중에, 탁,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 헌금을 드리는데 갑자기 내가 미워하는 그 친구 생각이 덜컥 나. 그 왜 날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때, 야, 상구야, 너그 사람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뭐 나한테 예물을 드린다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렇게 성령이
말씀했는데 말이야. 그러면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용서와 이해와 그 형제와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바로 바리새인들보다 뭐예요? 더 의롭게 되는 길이 돼요. 바리새인들은 예배 잘 보죠. 교회 돈 많이 내지. 그런 거는 최고로 잘해요. 그런데서 맨날 서로 다투고, 누가 잘났냐, 못났냐, 누가 더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피하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점점 따라서 나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 사랑이 더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은 그 예배라는 것을 철저히 그게 최고로 중요한 거로 생각했다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네 마음에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가식에 불과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한 가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거든 뭐를 해라?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걸 예배 보는 것을 중단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예배 보기보다는 먼저 형제에게 가서 그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제 좀 생략하고, 자, 그러면서, 또, 이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는 옛 사람에게는,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어떻게 된다? 돌로 쳐 죽인다. 라고 옛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음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어떻게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마음속으로는 저 여자 정말 섹시하다 그랬는데 그 여자하고 자지 않는 이상 뭐예요? 우리는 옳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바로 누구의 생각이에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 그 율법을 지켰다. 이 말이야. 왜? 앉았다. 이거지. 그 예수님은 그거 의로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고, 벌써, 야, 정말 섹시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미 마음속에 어떻게 간음한 것인데 너희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이야, 이거 뭐 그렇죠.
자, 그러면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기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지옥에 던지우는데 뭐가 던지운다고요? 온 몸이. 지옥에 몸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몸 가지고 간대. 그런데 사람들은 지옥은 뭘로 가는 거라? 몸 안 간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몸은 무덤 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뭐만 간다고요? 영혼이 간다고 그러죠. 예수님 생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영혼이 지옥 간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딱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은 영혼이 가는 지옥이 아니고 뭐가 가는 지옥이에요? 몸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옥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온 몸이 지옥에 던져져. 그러니까 영혼이 간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어도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서도 몸이 지옥 가는구나를 깨달을지를 어떻게 못하고 계속 영혼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도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갔고 천국에 갔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 거기도 보면 천국도 지옥도 몸으로 가 몸하고 같이 갔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예? 부자가 어디에다가? 자기 혓바닥에다. 그러니까 지옥 간 부자도 혓바닥도 있고 다 있어. 여러분,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보면 안 돼. 아시죠? 이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에 뭐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이게 비판도 없이 그냥 고정관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네가 오른손으로 나쁜 짓을 했거든. 무슨 물건을 훔쳤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거 아직도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탈레반 이런 사람들 합니다. 그 사람 모슬렘들도 구약 성경을 믿거든.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자,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뭐예요?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또 일렀으되, 옛사람이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다.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아내가 지겹고 이제 꼴도 보기 싫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리고 다른 여자가 탐이 나면 그냥 아내에게 어떻게 너와 나는 이혼했다라는 이혼 증서만 써주고 내보내고 결혼하면 돼. 그러면서도 무선적이다.
합법적이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그것보다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의, 나는 이혼 증서 써주라 그래서 율법에 써주면 된다 그래서 율법대로 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어떻게 더 잘 믿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즉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 율법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놓고 율법보다는 사랑이 낫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안 없어진다며? 율법을 뭐 어떻게 하려 왔다고? 완전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보다는 뭐가 낫다? 사랑이 낫다.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은 행동으로도 율법을 무시했어요. 자, 어떤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한 바예요? 모세에게 말한 바예요.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보다는 너희가 이제는 그 모세의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은 의라야 된다. 더 옳아야 된다. 예.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모세 율법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냐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섹시한 여자가 좋으면 자기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 버리면 그거를 얼씨구 하고 또 다른 바리새인이 덜컥 그 여자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서로서로 맨날 뭐요? 증서만 있으면 가늠해. 참, 참 그 편리한 시대였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율법이라면 그 아무 가치가 없고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 말은 자, 내가 율법 폐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지키는 율법 그거 그런 식으로 지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지키는 율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근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지 않았다.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지. 정말 사랑하면은 그 율법을 너희가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정신은 무엇이다? 사랑인데 너희가 사랑 속 빼놓고 율법에 뭐만 지키고 있는 거다? 글자만 지키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율법을 사도 바울은 의문의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종이에 기록된 문서적인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뭐대로 지키는 사람들, 글자대로 문서대로 지키는 사람,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란 것은 문서에 써진 글자가 아니다. 그 율법이 진짜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다. 왜 사랑을 어떻게 폐하냐?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문서적인 문자로서의 율법이라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나는 그 율법 속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 율법, 너희들이 불완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 나는 완전케 하겠다. 완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 속에, 율법의 진짜 율법 정신이 뭔데? 사랑이야. 그 사랑, 그래,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예,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말씀은, 율법은 이게 완전한 거다, 불완전한 거다? 예, 지금 의문의 율법이 문자적인 율법은 이건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한 율법이 사랑이 되면 어떤 사랑? 어디에 나타난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네, 무조건적 사랑이 되면 율법이 불완전하던 율법,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런 문자로서의, 그런 행동으로서의 불완전했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예? 어떻게 하면 사랑이 된다? 완전케 하면. 완전케 하면.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것은 십자가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불완전한 율법을, 율법이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면 뭐가 된다? 십자가의 사랑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잘 나타내는 말이 있을까 하고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아주 아주 똑 떨어지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여기 나타나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상당히 과격한 번역인데,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과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든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해서 완전히 도덕성이고 인간성이 완전히 이제 썩어버린 아주 악한 사람들이야, 지금. 그래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하신 행사가 뭐 주신 행사예요? 율법을 주신 행사를 시내산에서 하셨다. 그 당시 그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형편없는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 인간 이하를, 이 인간 이하의 잡것들을 뭐로 좀 만들기 위해서? 좀 인간답게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그런 이상한 율법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상하죠. 저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야, 이거 기독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어요. 왜? 도적질 하지 말라. 아, 예수 안 믿어도 도적질 안 하지. 살인을 하지 마. 아, 이건 뭐 이런 게 다 있어? 누가 살인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 이상구, 살인하지 마. 알겠지? 도적질 하면 안 돼. 어? 바람 피우면 안 된다고. 이런 식이야.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시, 그 율법을 주신 일은 이렇게 이상구처럼 착한 사람 위해서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들? 그 인간 이하의 것들이야. 여러분이 이제 입소를 딱 하셨어. 그래서 이제 저 이상구 박사 탁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20일 동안, 이 센터에서 계시는 동안, 꼭 지켜주셔야만 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 뭐 또는 뭐 퇴소시킵니다. 강제 퇴소를 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옆방에 여자가 있으면 그 방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이래서 하면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우리를 무슨 취급을 하냐?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참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인간 이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웃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율법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로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다른 여자들과 다른 남자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의 최종적 목표는 무엇이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지금은 너희들이 그냥 막 살인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도둑질하고 사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이런 인간 이하의 상태에서 좀 인간답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최종 목표는 뭐다?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먼저 돼야 돼?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어. 우리는 완전히 사단의 그 조건적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미워하고 화내고 이것이 옳다, 옳다 이러고 살았다 이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비를 죽이는 자, 어미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그 이렇게들 하고 사니까 살인하지 뭐요 말라라는 법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이 말이야. 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동성연애 하는 자들과 사람을 유괴하는 자들과 거짓말쟁이들과 사기꾼들과 이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율법이 제정된 것이다. 자, 이제 율법이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율법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다?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너희들 마음 속에 나의 십자가로 내가 나타내 보여준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줘서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는 그런 인간으로 내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구원하였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구원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니 구원이 사랑, 은혜가 아니고 그럼 내가 진짜로 구원 받을 만큼 착한 건가?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조건적인 사고가 세뇌로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제 확실해져.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붙잡혔던 것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율법에 꽉 붙잡혀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율법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마음대로 막 간간하고 막 도적질하고 살아 좋단 말이야. 그것이 아니다 이거지. 구원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성령을 줬으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율법이 꽉 차 있던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성령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법문, 문서로서의 율법, 의문의 낡은
본문에 낡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가르쳤던 그 글자로서의 낡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 말이. 박수.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런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추구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은 미운 사람은 또 미워야 미워요. 미워요. 그건 왜 그래요? 구원받았 때문에. 구원받으면 안 미워야 돼요? 미운 짓 해도 안 미워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이 말을 또 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아, 구원받아도 미워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어떻게? 아직도 나에게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미운 것은 아직도 남아 뭐예요? 있다. 그거는 어디에 남아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까 금방 얘기한 로마서 7장에서 그게 남아 있다 나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 자,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진짜 원하는 선은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내가 행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선, 사랑, 무조건적 사랑에서 선은 행치 않고 오히려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또 옛날에 내가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을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 자꾸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느낀다. 자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조건적으로 나에게 미운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다, 원하지 않는 바다? 원하지 않는 바예요. 옛날에는 나에게 미운 짓을 하면 그 자식 미워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당연하지 않고 나는 그 미운 짓을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옛날처럼 계속 미워진다. 그건 왜일까? 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았잖아.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붙잡혀 있던 그 법문의 그 유치한 율법에 이제 얽매여 있지 않고 이제 영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데 안 돼.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러면서 사도바리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그렇죠. 조건적 사랑으로 또 미워하고 있으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들어온 뭐예요?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령이다. 아직도 악령은 나의 그러니까 나의 유전자는 어떻게 셋업이 돼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셋업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참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악이 나와, 어떻게? 함께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게 선할 수 있는 순간이 나에게는 뭐예요? 없구나. 비참해, 안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비참하도다, 그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려고 하면 그 반대 생각이 또 불쑥 올라온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도 가늠하지 않아야 되는데, 테레비를 보다 보면, 섹시하다. 눈꽃이 불쑥. 근데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게 동시에 그게 내 속에서 뭐 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자, 사도 바울이 옛날보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렇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섹시하면 섹시한 거고, 어떻게 저 여자를 꼬셔가지고, 그럼. 이제는 결국은 그래서 율법만 지키면 최고라고 생각했던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던 그때보다도 더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된 모습이 이 모습이다 이 말이. 박수.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서기관의 바리새인은 뭐 바울처럼 이런 고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나 다 지켰어. 율법 다 지켰다고. 그거는 인간 이하의 상태를 어떻게 살짝 모면했을 정도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십자가의 수준은 모르는 인간이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덕적 수준밖에 안 되고. 우리는 무슨 수준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야? 도덕적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 무슨 수준? 그거를 영적 수준, 성령께서 인도하는 수준, 즉 무조건적 사랑의 수준, 십자가의 수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속사람으로, 즉 마음속사람, 을 따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사랑이지. 무조건적 사랑의 법. 그래서 제가 안식일교회 있을 때는 가만히 하나님의 법이란 게 뭐냐? 그 십계명 아니야? 그래서 다 그 십계명을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옛날에 읽을 때마다 아, 여기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일부러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모세에게 준 그런 율법이 아니고 진짜 십자가에 나타난 그 무조건적 사랑의 법.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법 하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고 또 무슨 법이라 그랬게?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속 사람, 이게 마음의 사람을 따라서는 마음 속 사람이란 말이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법, 사랑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참, 역시 그, 사도 바울에게 영감이 역사하셔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내 지체들, 지체들이 뭐예요? 내 몸 속에, 지체들 속에, 지체는 몸이죠, 그렇죠? 내 몸 속에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 속에 넣어준 이 생각, 마음의 법과 싸워. 아, 내 지체들 속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조건적인 법이. 그래서,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도 어떻게?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자분들은, 뱀한테 물려본 적도 없어. 근데, 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 뱀 그림만 그려서 보여줘도, 그게, 조건 반사라는 거예요. 그게 유전자가, 우리 뇌에 그렇게 되어 있어. 네. 여러분, 미국 여자애들은 안 그래요. 뱀을 갖고 놀아. 이쁘다고. 제가 미국 가서 기암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여자는 왜 뱀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싫어할까? 그게 그 옛날의 기억. 칼 융이라는 유명한 그 프로이트하고 맞서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참 그분이 더 우수했던 거죠. 그분은 상당히 영적 부분으로 들어간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라는 이 집단에게 그 여자들에게 집단적으로 무의식 속에 뱀을 어떻게 무서워하는 그 무의식이 있고 그 무의식이 어떻게 유전한다는 말이었어요. 그거예요. 그 말이 딱 맞아요. 그 집단 뱀은 무서워 이런 막 그 뱀에 대한 공포심이 집단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입력이 됐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옛날에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기우제 지나잖아. 그러면 이제 신에게 뇌물을 바쳐야 돼. 상납을 해야 신이 비를 내려줘. 근데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뇌물이 상납이 뭐예요? 성상납이야. 근데 신도 성상납이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녀를 그것도 그 지역에서 가장 미모의 처녀를, 그러니까 그 너무 미모라서 그 지역에 다 어느 동네 개 그러면 끝내주게 이뻐라고 다 소문이 나 있는 그 여자를 왜 신한테 바칠 거니까 최고 미모를 골라야 돼. 그래서 개를 뱀꿀에다가 묶어서 치면 뭐. 그러면 조선 일대의 처녀들이 전부 어떻게 벌벌 떨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밤마다 뭐예요? 뱀이 개를 뜯어먹는 상상을 하고,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밤마다. 그러니까 그게 집단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이 지금 현재도 아직도 여러분의 여성, 한국 여성들의 유전자에는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게 싹 없어질 때까지는. 이제는 기우지 안 지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은 것 같아요. 내 몸 속에,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닌 그런 누구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법, 두려움의 법. 법이 내 생각,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 내 생각의 법과 싸워. 이것이 투쟁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네, 성령을 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고백을 자기의 그 문제점을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정말 성령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점을 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자기의 문제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지체들, 내 몸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또 하나의 법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사단의 법입니다. 조건적 법이.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또 하나의 법이란 무슨 법이야? 죄의 법. 이것은 조건적인 법.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는 도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은 이거 정말 구제 뭐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헤아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누가 제일 거룩했게? 자기보다 거룩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랬어. 이제 사도 바울은 진짜 이렇게 솔직한 사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라, 나는 뭐요?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진정한 성령을 받은 기독교인의 특징은, 나는 철저하게 비참한 존재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되게 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아직도 싸운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철저히 뭐예요?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말은 무슨 뜻에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아니라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이 바로 어디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나일지라도, 그런 비참한 나일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조건 없이 구원하셨잖아. 감사해야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내 몸으로는 죄의 법에 속해 있구나. 아직도 그거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러면서 이 죄의 법으로부터 이기기 위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제 5장 쭉 내려가면, 자, 또 모세의 율법은 상대방이 네 눈을 빼거든 너도 눈을 빼라. 이를 빼거든 너도 어떻게? 이빨을 빼라. 는 것을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들었다. 누가 가르쳤고? 모세가. 모세율법은.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너희를 어떻게? 그냥 좀 사람답게 수준을 조금 올리기 위하여 준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보고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표가 달랐다 이거죠. 그러나 그 모세의 율법도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율법도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다? 사랑이었다. 자, 모세는 그렇게 상대방이 주먹으로 쳐서 내 이빨이 하나 빠지면 너도 어떻게 이빨 하나 빼라. 이것도요 상당히 향상된 법이에요. 왜 이런 법을 줬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 생활을 430년 하고 방금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정도 법 주는 것도요, 이거 참 좋은 법이에요. 왜? 옛날에는 이 법이 있기 전에 이집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상대방이 주먹으로 쳐서 네 이빨 하나 빠지면 어떻게 할게? 죽여버려.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죽이면 안 된다. 이빨 하나 빼거든. 너도 이빨 한 개만 빼라.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좀 사람을 만들자는 그 단계가 보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 율법이란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그것이 사랑으로 만들려고 내가 왔다.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응? 악한 자를 이빨 빼는 자를 대적지 말고 누구든지 너 왼쪽 어금니를 빼거든 어떻게 오른쪽 어금니도 빼달라고 해라고 할 정도로 싸우지 말라. 미워하지 마. 이것이 최고봉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율법을 불완전했던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러 온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온 것이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몰라 가지고 제가 안식교인이 된 거야. 아시겠죠? 정말 그렇게 성경이란 건요. 그 모르는 부분은 내가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오해한 부분만 가지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핵도 어떻게 율법에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빡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이래 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모세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는 이 했는데 예수님은 뭐요? 눈 빼도 눈 빼지 뭐요? 몰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배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런 모세율법, 차원이 수준이 낮은 모세율법을 영적으로는 어떻게? 그 율법의, 진짜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또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대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응?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안식일 교회로 사람들을 안식일 교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참 많이 사용했던 성경절이에요. 이 성경절 갖다 대면 사람들이 할 말을 못 하더라고. 보시면. 자,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떻게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율법 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어떻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 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라고? 이빨은 이빨 빼면 이빨, 눈 빼면 눈. 그거는 수준이 낮아.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니 이빨을 하나 빼도 너는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완성된 율법이요. 그것이 마침내 굳게 세워진 율법이다. 이 말이야. 사랑, 무엇이? 사랑이.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시는 행동을 보면 전부 다 모세율법을 어떻게 폐하는 행동해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도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돌로 쳐 죽이겠다고 손에 돌을 들고 왔어. 율법대로 율법 지킨다.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해서 그 여자를 용서하시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침내, 그 모든 율법이 바로, 율법이 완성되면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구나. 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율법을 보면 무엇으로 봐야 돼요? 사랑으로 봐야 돼. 그게 사랑으로 안 보이고 무섭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무섭게 보이는 율법이 사랑으로 보일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성경 구절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되는 과정 이해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구약 성경을 봐도 무서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배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으로서 안 지키면 뭐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뭐가 쫓아낸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온전한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온전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정말 그 사랑에 대하여 아주 그 한 절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어떻게? 예,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의인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 아니다. 악한 사람들을 좀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율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은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 이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도 좀 인간답게 만들려고 주신 율법, 그 목적 자체가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람 좀 돼봐라. 그리고 그 사랑, 그 율법의 그 끝은, 최고봉은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율법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한 줄 한 줄을 정말 부지런히 공부하고 깨닫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귀중한 그 율법 정신, 사랑 정신을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우리의 변질된 유전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